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그 내셔널리티라는 브랜드의 올드한 기타예요. 이게 J45랑 거의 지금 흡사하게 생겼죠? 자, 내셔널리티라는 브랜드가 1950년 그때 당시에 이 깁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올드 기타들에 대한 그 매거진에서 봤는데 빈티지 매거진에서 봤는데 그 이 기타가 깁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. 그러니까 거의 깁슨 기타라 보셔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누더기예요. 지금 픽가드도 그렇고 피니쉬는 뭐 남아나 있지도 않고요. 처음부터 오픈포였던 것처럼 정말 뭐 그렇고 크랙도 막 여러 군데 막 되게 나 있고 근데 처음에 이제 리차드가 이 그 기타를 구입했을 때는 다 막 분리돼 가지고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리페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한 거고요. 그거 이제 처음에 리차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 그러니까 30살 중후반 뭐 저랑 비슷한 에이지의 나이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. 지금 뭐 완전 대박이에요. 여기 뭐 막 크랙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기타가 BG140의 기원이 됐다는 거, 그 모델이 됐다는 거. 네, 그래서 이 BG140은 이 모델을 똑같이 이제 복원해서 카피한 거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. 근데 소리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좋아요. 앞부분은 네, 네, 로고가 아예 없습니다. 로고가 지금 아예 다 녹아내리고 다 벗겨져가지고 없는데요. 사실 아 이런 기타 소리 날까 싶은데 아 소리 정말 좋아요. 소리가 되게 제가 빈티지가 이런 맛이구나, 아, 빈티지의 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번에 남쇼 와서도 그렇고 몇몇 기타 센터나 이제 기타 샵에 들어가서 연주를 해보고 좀 느끼게 됐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고 따뜻하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, 그리고 건조가 되게 잘 돼서 울림이 되게 좋은데 그 울림이 좋다는 게 굉장히 뭐 막 쫙쫙 뻗어나간다기보다는 은은하게 내 주변을 감싸는 듯한 퍼지는 소리.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이동님은